그래요. 성미카엘 대천사님. 신부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오는데? 야. 야. 수미집. 미나야, 오 주여, 일어나세요. 둘 다 잡혔네. 아, 난 신부가 수쓴 건 줄 알았는데. 머리야. 어, 뭐야? 신부님 여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막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뭔가가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안 돼요, 너무 꽉 묶였어요. 그건 수감 매듭이란 거야. 나랑 영원은 초등학교 때 같은 스카우트였어, 몰랐지? 길세요, 또 너야? 당장 풀어줘!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반가워. 오늘 밤은 완전 엉망진창이었지? 진짜 이거 하나는 인정할게. 네가 이런 골칫거리가 될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넌 좀 의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다현을 방패 세워서 명계리한테서 숨었던 거잖아. 와, 그건 좀 너무했는데? 원래 넌 경찰서에 갇혀있어야 했어. 근데 그 자경단년을 도와주러 나가더라고. 걔 뒤통수 치려고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말이야. 이빨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징그럽게. 그 다음 넌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는 여기까지 왔어. 심지어 내가 지하철까지 손봐놨었는데 눈치 없이. 이젠 영호를 해치는 놈들과 손잡고 여길 겨들어와? 영호? 무슨 소리야? 아, 뻔해. 쟤네들이 왜 여기 왔는진 알아? 자칭 유령 자경단 놈들? 아, 당연히 모르시겠지. 길세야, 모르는 건 너야. 넌 아무것도 몰라. 자경단 분들은 증오의 자매가 우리 세계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단 말이야. 우와, 완전 맞는 말이야. 그 나쁜 쉐이드를 막으러 오셨었지?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이제 무당이 없어졌으니까 자선책으로 그 그릇을 파괴하러 왔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영호가 바로 그 그릇이야. 아닌 것 같아? 쟤한테 물어봐. 그놈들은 영호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 친구 영호 말이야. 근데 너 웃었을 때 이빨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징그러워. 이빨이 도대체 몇 개냐고. 민수 신부님, 이게 무슨... 시선 회피. 신부는 강한 긍정이라죠, 신부님? 영호가 여기 있어? 응, 그게 영호는 지금 업계 용어로 냉혼이라는 상태야. 코마에 갇힌 사람들 대부분은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이 조각나. 그러면 현실 세계의 몸이 뇌사 상태에 빠지지. 태훈이 기억나? 기억 안 날걸. 그 꼴이 나는 거야. 근데 영호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게 아무렇지 않더라고.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불공평하지? 이렇게 가끔 재능충들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웃기는 게 그 재능 때문에 영호는 빙의에 최적화된 몸을 갖게 됐다는 거야.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영호는 요즘 의견 차이가 심했어. 그래도 내가 영호한테 이 양반들이 널 죽이러 온대 라고 말하니까 뭐 자기 죽는 건 똑같이 싫다고 하더라고. 나도 영호가 죽는 건 싫어. 그래서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함정을 파놨지. 아무튼 혼자 주절거리는 건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이거 알아보겠어? 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 이 안에 있던 사진을 정말 꼭 찾아야 하는데. 너 미쳤어? 이따위 목걸이가 뭐가 중요한데? 와, 너 진짜 멍청하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무튼 사진이 없으면 우리 증오의 자매님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니 소지품 검사 좀 합시다. 아, 웃음소리 봐. 네가 내 라이터 갖고 있었냐? 어디 갔나 했네. 그리고... 그렇지, 아직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있지, 라이터는 그냥 너 가져. 적선하는 셈 칠게. 이젠 우리가 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지. 간 다음에도 받아요. 난 세화구에 약속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고손님 오거든? 그때까지 고해 성사라도 하시죠, 프리스트? 그럼 임만. 쟤 걷는 거 왜 저래? 성미카엘 대천사님. 신부님 여기서 나가야 해요. 오는데? 아,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기도만 하지 말고 제발 이 방법이 먹히기를.
요아에. 아,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강민수도 죽는 거야? 아, 뭐야 표정. 놀리고 있는데? 됐어. 와! 신부님 버리고 바로 도망치는 거 봐. 어디 있을까? 일단 이 복도를 벗어나야 해. 아, 이게 이 챕터의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재료를 다 모은 상태였어야 됐네? 와, 전혀 못 찾았는데? 고통스럽지 않니? 편하게 해줄게. 얌전히 나오렴. 어. 약이 있었네? 또 도망치려고? 그래, 발버둥 치는 쪽이 더 재미있거든. 저리 가! 겨우 싸대기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야? 내 안에 공포가 보인다. 좀 더 열심히 뛰어봐! 봤던 거잖아요. 자, 불러옵시다. 와, 더빙하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게임 자체예요. 제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름. 일단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킬 수 있고 직원 카드키로 열 수 있는 곳이 생겼은 게 어떻게 해야 되노. 일단 맨 밑바닥부터 다시 돌아가야죠. 힌트? 아, 이거에 대한 힌트는 안 줄 것 같은데. 안 받아요. 예설아 괜찮아? 너 아직 병원에 있는 거 맞지? 왜 이렇게 걱정시켜서 갑자기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 숨이 거칠어도 괜찮은다고 기다리다가 또 기습을 당해서 상대를 병원에서 멀리 유인해내야 했어서 너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 헤디가 괜찮다니 다행이야. 난 이제 민수 신부님을 만나러 가는 중에 대중간에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근처에 가면 연락할게. 고민형은 아마 얘가 갖고 있을 텐데. 아닌가? 고민형을 찾아달라고 한 건가? 건전지에 대해 물어본다. 건전지 사는 곳에 있어요. 그거 가져간 애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다고 들었으니까 고민형도 분명 좋은 곳에 있겠죠? 장례식이 있나 본데? 장례식장? 다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일단 장례식장에 고민형이 있을 확률 100%고요. 배터리는 편의점 쪽에 있을 것 같다. 배터리! 제발! 그렇지, 이 건전지로 뭔가 작동시킬 수 있을지도. AI 건전지? AI? AA 건전지? 그 다음에 빠르게. 어! 찾았어. 고민형을 얻었다. 누가 잃어버린 건지 알 것 같아. 오케이. 고민형 찾았어. 정말 알려주세요. 여기 있다. 고민형도 네가 정말 그리웠나 본데. 와, 고마워요. 여기 언니 장난감 차예요. 그래서 언니도 장난 좀 치려고 하는 거죠? 들키면 안 돼요. 간호사 언니 오빠들이 평생 쫓아다닐지도 몰라요. 개무서움. 자, 조립 봅시다. 생각한 대로만 된다면 분명 그 괴물의 주의를 돌릴 수 있을 거야. 아니, 왜 나중에 해? 지금 해. 난 이 선택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일단 건전지를 끼우자. 뭐 실패하면은 다시는 못하나? 수혈팩을 장난감에 묶고.
어디 한번 조종이 잘 되나 볼까? 그리고 스위치를 켜면 됐다. 이게 성공한다면 형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 거야. 그냥 RC카에다가 그냥 묶은 거 아니야? 원격 조종 미끼를 만들었다. 좋아요. 갑자기 좀 궁금한 게, 내가 엘리베이터 타면 쟤도 엘리베이터 타고 쫓아오려나? 아니 왜 이렇게 다 뭔가 비중이 있는 역할일 것 같은 애들이 다 바로 죽어버리냐고. 무당도 죽고 신부님도 죽고. 어디 있을까? 자 이번엔 아이템을 얻은 상태죠? 고통스럽지 않니? 편해. 어. 아, 나 다리에 핏자국이 있구나. 약이 있었네? 아, 이걸로 유인한 거군요. 이 녀석이! 도전 과제 달성함 똥개 훈련. 와, 진짜 도전 과제 다 웃겨. 성공했어.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 없어. 계속해서 널 찾아다니겠지. 방금 입 가리고 쉿 했을 때 그 눈동자 크기도 서로 다르네요? 아 이게 한 번이라도 공격을 당하면은 얘 얼굴이 바뀌나? 저는 엄청 얼굴이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 눈인데? 누가 봐도 영호인가? 영호 아니면은 형배인데. 어 영호네! 영호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여기에서 몇 년을 갇혀 있었던 거야? 영호야! 정말 너야? 나 빨리 안아. 뽀뽀해. 빠빠이. 아 근데 여기서 뭐하는 거야? 뭐가 뭔지 모두들 얘기했어. 네가 다신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난 그저 네가 깨어날 거라 믿었어. 다시 예전처럼 평소처럼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 난 네가 여기 있는 줄도 모르고 바보같이 얘기할 게 많아. 정말로 미나야. 많다고. 미나야 좀 닥쳐.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미나야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곳 말고 더 괜찮은 곳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너 혹시 이 세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지? 그날 학교에서 시험 중에 네가 그냥 픽하고 쓰러졌었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수 상태고. 지금 넌 세화병원에 있어. 내 말은 진짜 세화병원 말이야. 의사 선생님들도 원인을 모르시니까. 잠깐 그게 언제적 얘기야? 3주 조금 안 됐어. 3주 만에 머리가 저렇게 자라요?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미나야 너한텐 3주였지만 나에겐 몇 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어. 아 여기가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구나. 몇 년? 그게 진짜야? 여기선 시간이 다르게 흘러. 그동안 난 병원 침대에 누워있겐커녕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아야 했어. 얘 소리가 말해줬어. 여기서 무슨 평행세계라고 하던데. 여기가 무슨 평행세계라고 하던데 처음엔 그 말을 못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정말. 이젠 알지만 아직도 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지 난 모르겠어. 걔가 말해준 건 모두 사실이야. 여긴 다른 법칙이 적용된 세상이지. 난 오래된 렐릭을 줍는 바람에 여기로 떨어졌어. 실수로 그걸 작동시켜버린 거지. 나도 너처럼 여기 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 또 너처럼 모든 걸 힘겹게 배워나갔어. 렐릭? 그게 어떤 건데?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목걸이 같은 건데 송 선생님 닮은 사진이 들어있었어. 네가 쥐고 있었던 목걸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봐. 영호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어.
어쩌다 여기 갇혔는지 묻는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지 묻는다. 오늘 만났던 낯선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 어쩌다 여기 갇혔는감부터 물어봅시다. 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때 렐릭을 갖고 있었다면 왜 여기 갇혀버린 거야? 렐릭은 변덕스러운 물건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여기 갇히게 되지. 물론 그걸 써서 돌아갈 수도 있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말이야. 렐릭을 써서 돌아갈 때는 진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바람을 가져야 해. 그때 나는 한번 망설이는 바람에 여기 계속 갇혀버렸어. 왜 망설였어?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지. 학교를 탈출한 다음 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처를 만들었어. 경찰서에 있는 보안실도 그중 하나야. 그렇게 몇 년 동안 버티면서 체득한 습관들은 이제 거의 본능 수준이야? 오늘 만났던 낯선 사람에 대해 물어본다. 학교에서 오토바이 타고 날 구해주었던 사람 너였지? 그랬을지도. 아, 너구나. 오늘 밤 학교에서 이상한 낌새가 보였었어. 살펴보러 들어간 순간 어떤 남자가 날 덮쳤지. 그 사람 혹시 형배였어? 세오말로는 유령작용단원들이 널 죽이려 된다던데. 맞아. 그래서 나도 더 이상 유령작용단을 믿지 않아. 뭐 행운인 건지 증오의 자매가 그 사람을 먼저 덮쳤고 난 그 사람의 핸드폰을 들고 도망쳤어. 그럼 오늘 밤 내내 전화를 건 사람도 이제 모든 게 설명되네. 하지만 왜 비밀로 한 거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 그럴 순 없었어. 나로 인해 네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 나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널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하, 네 고집을 잊고 있었네. 넌 참 많이 바뀌었네.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호가 나한테 해서 나머지 렐릭을 뺏어서 세호와 고등학교로 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증오의 자매한테 사진과 목걸이가 둘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걸 갖고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다만. 큰일인데.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렐릭뿐이야. 그럼 걔네가 그걸 쓰기 전에 막아야지. 어, 그래야겠어. 넌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뭐야? 잠궜어? 영호야? 오, 옌뱅. 야, 너 뭐해? 미나야, 증오의 자매와 세호는 너무 위험해. 내가 렐릭을 가져올게. 가져오면 같이 나가자. 야, 이거 열어. 나도 도울 수 있어. 이해라. 뭐야, 너 목소리 왜 이렇게 저렴해? 너까지 이런 위험에 끌어들일 순 없어. 이따 보자. 증오. 야!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저걸이 이제 확연하게 보여. 좋을 리가 없는 징조인데?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방에서 나가야 해.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냐고? 뭐가 타는데? 아닌가? 잘못 봤나? 아, 전화 찬스! 여보세요? 이젠 유령장전을 믿을 수 없어. 그래도 날 꺼내줄 수 있는 건 이 사람뿐일 수도. 지금 전화가 되는 게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 근처인데요? 찬스씨, 제가 지금 병원 어딘가에 갇혀있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요? 좀 걸릴지도 몰라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미나니, 지금 전화 받기 힘든 상황이야. 세우 얘기가 사실이라면 시모님께 답을 못한 이유가 진짜 그거라면? 이렇게 된 거 지금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병원에서 빨리 빠져나와. 빠져나온 뒤에 연락 줘. 천사한테 전화 거는 게 맞나 봐. 누구십니까? 뭐야, 장미가 어떻게 전화를 받아? 도깨비? 이거 이거 고년한테서 어떻게 도망친 모양이네. 뿔도 새파란 꼬맹이 녀석이 살아남을 줄은 정말 몰랐다. 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이 녀석 그냥 다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냐? 모자란 약값 땜빵하겠다고 사인까지 해놓고는 거래는 거래지. 네가 자초한 일인게야. 어쨌든 네 친구 약도 다 갖고 나도 최고의 자매한테 가게를 지켰지 않느냐. 결국 쌤쌤이지 뭘. 헐헐헐. 이 미친 사기꾼이 다시는 너랑 거래 같은 거 안 해. 아, 그건 두고 봐야지. 아직 나한테 미친 돈 있지 않느냐. 게다가 시장 문짝도 아주 다 무너뜨렸던데. 꺼져!
신부님은 돌아가셨어. 세우가 말한 게 정말 사실일까? 미네양, 거기 있어요? 여기에요. 오, 어색한 말투. 미나양, 거기 있어요? 어쩌다 피클 안에 있는 거예요. 피클이요? 아, 그 어려운 상황이요. 그 와중에 영어 하나 알려주네?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죄송해요. 그건 영어식 표현이었어요. 왜 피클인진 저도 사실 몰라요. 하하. 그나저나 여기 볼일은 다 본 건가요? 네, 빨리 여기서 나가죠. 알았어요. 나가는 길이 좀 복잡할 거예요. 일단 밖에서 설명하죠. 도전과제 달성. 병이 나았다. 뭐, 칼을 들고 있네? 이미 시간은 촉박해요. 증오의 자매가 곧 피해의식을 시작할 거예요. 세우는 렐릭으로 영호를 학교로 유인할 계획일 테죠. 미나, 어떻게 해서든 사악한 자매를 저지해야 해요. 네, 그런데 찬스씨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전 이미 유령작용단을 못 믿겠어요. 길세호가 영호한테 작용단이 뭘 하려 했는지 말해줬거든요. 영호는 제 친구고 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만약 싫으시다면 여기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수도요. 학교를 돌아가는 길은 하나뿐이고 거긴 온통 미친 그림자들이 득실거리죠. 만약 미나양이 거길 가겠다면 지금부터 서로의 입장차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 도움 없이는 세화고로 갈 수 없어요. 전 지금까지 혼자 해왔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선 혼의 심연도 없고 유일한 길은 미친 그림자들 천지예요. 뚫고 갈 방법을 아는 건 저고요. 봐봐요. 증오의 자매를 저지한다는 목표는 우리 모두 같아요. 하실 건가요? 하지만 영호 근처엔 다가가지도 마세요. 좋아요. 출발합시다. 오, 되게 중요한 선택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여기가 유일한 길이에요. 저걸 어떻게 뚫고 가죠? 방법은요? 장미 씨는 이 혼백향이 유용할 거라고 했죠? 어떻게요? 이 향은 미친 그림자들을 진정시켜요. 한 다발이면 뚫고 나가기에 충분할 거예요. Fingers crossed 하시고 바짝 따라오세요. 이게 없었으면 개고생했을려나? 우리 이거 되게 우연찮게 먹었잖아요. 오, 혼백향이 꺼져가네요. 찬스씨, 예전에 찾아놨던 건데 이것도 똑같은 향인가요? 오,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오, 미나! 오, 미나! 덕분에 우리 둘 다 살았어요! 그걸 써요! 이거 없었으면 그럼 죽고 엔딩이야? 자, 혼백향을 들고 따라해보세요.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우와,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여길 빠져나오다니. 조금만 쉴래요? 다리가 좀 후들거리거든요. 그건 그렇고 정말 놀랐어요. 미나양이 혼백향 여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민스미치 되었겠죠? 민스미트요? 다진 고기요. 맞아요. 저희들 죽었을지도 몰라요. 몇 시간 전까진 그저 시험 점수에 죽을 것 같았는데. 시험 점수라. 손 선생님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셨었죠. 모두들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저 같은 외국인은 잘 이해가 가진 않지만. 그런데 미나 같은 똑똑한 학생도 고민이 되나요? 손 선생님은 미나 양을 엄청 칭찬하시던데. 이번 성적은 좀... 이게 뭐예요? 오늘은 뭐 시험이에요. 전 충분히 좋다고 느껴지는데요? 죽을 것 같다고 느낄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여기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일에 집중해야죠. 하하, 전 지금의 미나 양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꼭 해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는 따로 할 일이 있어서 헤어져야 해요. 가기 전에 이거 받아요. 아까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줘요. 이게 뭐죠? 혈옥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게 오늘 제 임무였어요. 도전과제를 달성한 반짝반짝 작은 돌. 아, 혼백향 안 갖고 왔으면 찬스가 미끼가 돼서 찬스가 죽고 얘 혼자 나온다. 100%다. 근데 방금 혼백향을 하나 주웠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왔고 내가 보석을 받았네. 진엔딩 조건이군요. 밤새도록 이걸 찾아다니신 이유가 뭔데요? 이게 있어야 월향이라는 고대 렐릭이 완성돼요. 한국식 은장도죠. 아, 예설이랑 신부님이 얘기하시던 거군요. 월향의 봉인된 힘은 진정한 무당들만 쓸 수 있어요. 장미씨가 없으니 이제 쓸모는 없지만 부적 정도의 보호력은 가지고 있을 테니 지니고 계세요.
덕분에 좀 든든한데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또 만날지도 모르죠. 그럼 조심히 연매나. 피해의식이 이미 진행중인가봐. 영어를 구해야돼. 근데 우리 그 히오스 통로를 통해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해야돼. 이상하게 조용한걸? 왜냐면요 이것도 못 먹었고 여기에서 놓친 게 너무 많아요. 와이파이 7개째 3개 남았네요. 잊을만하면 나오네. 세화 체육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여기 리코더 표시가 있네요? 코마 1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저 문양! 아니 장난해? 아이템 파밍이 왜 저 바로 알... 씨... 몰라. 이거 먹고 이거 먹어. 세화 체육관은 2011년에 완공된 다용도 체육시설로 배구, 농구, 그리고 비구용 시설물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학교 행사를 위한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샤워실이네요. 위에서 시체 떨어질 것 같아. 군대 해독제 각각 두 개씩 들고 있고요.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고. 체육관 뒤쪽 복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코를 뻥 뚫는 알싸하고 매콤한 맛 세미칩 와사비 맛인가? 아... 커피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커피가 없네. 커피가 신나라 플레임님이잖아! 플레임님 저 벽에서 좀 꺼내주시지 않을래요? 이런 표정이네. 뭐야 얘는. 체육관으로 통하는 문이야. 그런데 뭔가 누군가 문을 막고 있어. 뭐야 강명길이야 얘가? 왜 이래? 저거 설마? 아니야 제발. 응 명길이네. 하지만 저런 상태면 뭘 보지도 못하겠는걸? 아마 내가 다현이인 줄 아는 거야. 예전에 인내심도 한 게야. 미나가 내 편지 읽는 거 읽은 거 맞지? 넌 못 지나간다. 왜 말을 안 해? 걔가 뭐라고 했냐고? 아휴 아직도 그 편지 타령이네.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겠다. 돌아가는 길? 야 설마 아직도 삐졌냐? 어휴 그냥 해본 소리잖아. 봐봐 세훈은 말이야 날 위해서 스스로 피자빵까지 가져왔어. 주면서 여길 지키고 있으라는데. 뭐 스스로 기겠다는 내 부탁 정도는 들어줘야겠지? 아무튼 너도 본받아라 좀. 그러니까 미나한테 답장 받으면 당장 나한테 튀어와. 알아들었어? 의식의 장소가 체육관 실내. 이러고만 안 열리죠. 야하 신난다.
여기 숨을 수 있네. 녹차. 상쾌함 상태가 되어 기력이 더 빠르게 회복된다. 어? 빠루로 이거 뜯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빠루래 미쳤나봐 노포비어. 500원 잘 나온다. 모두들 잘 들어요? 증오회자 멸망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다들 숙지했겠죠? 실패하면 정말 큰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찬스, 혈옥 쪽을 담당해주세요. 한예솔. 여자였어?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의 혼백향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찬스. 시모님, 분할의 성소를 축성할 장소를 찾으셨나요? 성소는 진정한 곳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소는 세화병원 장례식장. 이상하면서도 참 재밌죠? 카롤릭 성소가 코마 안에서까지 힘을 미치고 거기서만 성소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 허허, 굳건한 신앙심과 숭고한 희생 그리고 성인들의 자비가 얼마나 큰 힘을 지닐 수 있는지 매우 배우셨겠네요. 어, 여기 도깨비로 갈 수 있는 터널이다. 차가 또 있네.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긴 기원 같은데? 바둑판들이 널려있어. 아무래도 시장으로 돌아온 것 같아. 여기가 어디야? 청남사회. 열려있지 않았던 그 캐비넷이 열린 거군요.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보지 않았을까? 빠루로 문이 닫혀있던 곳이 있었나요? 아니야, 내가 이거 빠루 들고 여기 상... 다 봤었잖아, 그죠? 시장은 확실히 다 봤어. 학교를 못 봤지. 우리 말 나온 김에 학교나 보러 갈까? 못보비도 있겠다. 확실히 이대로 가면은 게임이 끝나버릴 것 같으니까요. 쪽지를 찾기 위해서. 이옷 비에지롱! 어, 어떡해, 어떡해, 살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찾아지는 거요? 지금 엔딩이 콰보! 찾았어! 노포비를 이용해서. 3층 부서장실. 뭐야, 이 형상은 세화교복을 입고 있어. 메모가 있네? 전 걔가 누군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대체 제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도 모른다고요. 제발 절 놔주세요, 제발요. 헐. 3학년 교실에 나머지 비밀번호가 적혀있어요. 대박. 누가 신문했던 걸까? 잠시만, 뒷주머니에 뭔가 다른 게 있어. 세화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비밀번호 목록인데? 쪽지 하나, 수상한 쪽지 얻었고, 와이파이 8번째. 어, 예.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래,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게임이 말이야. 맞아, 지도가. 어, 여기 바로 또 필요해. 신문실, 노뽀비로. 신문실. 와, 쪽지 있어. 좋아. 마지막 하나만 더 얻으면 돼요. 와, 와이파이 9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오, 여기 노뽀비가 필요한 곳이 또 있군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지.
고맙다. 자, 이제 3학령 조심. 저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면 500원 세미칩 빠밥 빠빠빠빠빠빠. 중독, 출혈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걸리냐면 중독이니까 붕대를 포기하고 이거를 가져가서 먹고 다시 파밍.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약간 실망스럽고요. 오, 뭐야! 왜 비밀길이 있어? 어, 미쳤나봐요. 와, 들어가지 못했던 화장실을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지네? 마지막. 마지막 와이파이. 됐어. 이제 지하철로 가서 마지막 남은 일기장과 함께 와이파이 문을 들어가 봅시다. 이 게임은 뭐 그냥 거의 완벽하게 다 내가 모든 걸 파헤쳤다고 할 수 있겠지. 제작진도 기뻐할 거라고. 오케이, 됐어. 완벽해, 진짜로. 여기에서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샤워장에 그러고 보니까 잠겨있네. 어? 쪽지가 여기 대놓고 있었는데 이걸 못 봤네? 왔던 덴데. 오케이, 일단 찾았고요. 이제 빠르게 병원으로 가면 돼요. 이제 완벽하게 다 파밍 끝났고 이제 와이파이 방만 가면 돼요. 맵 디자인 누구야? 상조야 돼. 완전 헷갈리게 해놨어. 찾았다. 와, 와이파이 방 불 다 켜져 있죠? 자, 들어가 봅시다. 어디 얼마나 대단한 방이길래 와이파이 10개나 쳐 키워야 되는지. 여긴 어디지? 누군가 생활한 흔적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서든지 아니야? 다양한 생존 용품들과 장비들이 테이블 위에 널브러져 있다. 누군가가 거처로서 사용한 흔적이다. 도깨비에게서 여자로 변하는 약을 받았을 때 참 쓴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녀석은 신뢰할 수 없는 부류지만 나의 생존을 위해선 그와 불편한 거래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자신을 노트맨이라 소개했던 학교의 설계자는 내게 연민을 느꼈는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나는 다른 장소에 기반을 둔 쉐이드들도 만나봤다. 그들은 모두 증오의 잠에 영향력이 밖으로 뻗쳐가는데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과연 그 괴물을 막을 수 있을까? 한 예솔과 난 이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나갔다. 처음 예솔이는 나에 대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내가 많은 날들을 극복해내자 점점 존중해주었다. 예솔이는 날 도와주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목걸이, 그 목걸이는 여전히 현실 세계 어딘가 떠돌고 있었다. 몇 해가 지나고 지나 모두 지쳤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다. 중호의 자매는 학교를 거점으로 한 쉐이드였다. 그 쉐이드는 내 담임 선생님이신 손 선생님의 형상으로 끔찍한 괴물을 창조했고 그 괴물은 나의 모든 가는 길, 모든 밤을 찢어놓기 위해 날 추격했다. 박소민은 증오의 자매를 소멸시킬 힘이 있는 순수혈통의 무당이고 그 손녀인 송지은 선생님도 아마 같은 힘이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대체 왜 박수미 회장은 송 선생님의 그림자가 뒤틀려버린 이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것일까? 박수미는 유령 자경단장이며 세화, 오하나 등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미나가 여기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분명 그림자는 아니었다.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미나는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내 정체를 밝힐 수는 없다. 만약 나와 미나의 관계가 밝혀지면 증오의 자매는 날 잡는데 미나를 이용할 것이다. 지금 가까이 가는 건 서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언제부터 여기 갇힌 건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얼마쯤부턴 기록하는 것도 포기했으니까. 여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 현실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갔건만 무언가 잘못되어 버렸다. 난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그때의 시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기억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았던 기억의 미로를 부수고 나왔을 땐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리고 곧 난 릴릭 없이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다. 이거 영호가 쓴 거구나. 와, 미쳤다. 여기에서 은신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스토리를 더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거네요. 난 뭐 이스터에그 방일 줄 알았어요. 제작진이 여기 앉아가지고 나한테 이 방을 찾아내셨군요. 당신의 노력에 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게임 스토리인걸? 안타깝군요. 여기가 영호가 지냈던 곳이구나. 빨리 가야겠어. 영호를 구해야 해. 도전과제를 달성함. 절망 속의 은신처.